야미 일상 노트가 솔의 포구를 찾았는데요. 오늘 그 추석 전날인데 솔의 포구에는 꽃게로 폭격하고 전어로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대난리가 축하해요. 났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세요. 왜냐고요? 가격이 쌉니다. 가격도 싸고 싱싱하고 팔팔하고 아주 물건이 좋아요. 차를 탈수 있어요? 내일이 추석 날인데요. 내일도 뭐 영업을 여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점포 안을 지나서 일단 젓갈 코너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요. 여기를 지나서 난전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는 오늘 살이라 이제 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난전을 향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명절을 새기 위해서 다정하게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 아저씨,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티로폼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들고 가네요. 네, 지금부터는 난전의 생생한 현장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미워할 겁니다. 네, 이제는 점포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점포는 이제 상호도 가지고 있고, 자기 가게의 브랜드를 걸고 있는 거죠. 이건 얼마예요? 18,000원이요.
네, 네. 레드는 얼마예요? 레드 11만 원이요. 키로에 3만 5천 원. 진짜 좋아. 한 번만 계속 내고 나가서 좀 가려야 되는데 10만 원.